안녕하세요. 어제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형 맥 라인업을 내놨는데, 중요한 거는 그전 현재까지 맥 제품들은 이제 인텔 칩을 사용했는데, CPU로. 근데 이번 제품부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칩셋을 이제 사용한 제품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런칭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된 게 이제 M1 칩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M1.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인텔에서 벗어나서 만든 자체 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쭉 이제 내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여기. 5나노미터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지금 인텔이 지금 망가진 게뭐 때문에 망가졌나요? 지금 7나노미터를 그 내놓지를 못해 갖고 지금 망가졌잖아요. AMD가 지금 7나노를 지금 내놓고 있고, 근데 거길 다 벗어나서 지금 M1은 5나노다.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실제로 나와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얼마나 이게 인텔 그 기존 칩하고 대비해서 아키텍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 우리가 썼을 때그 체감상 느낄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이제 리뷰 이런 걸 나오면은 이제 볼수 있겠지만은 여하튼 스펙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난 거예요. 5나노. 지금 인텔이 10나노인가요?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반으로 확 줄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M1 칩에 뭐 구체적인 장점들을 쭉 내놨어요, 여기. 쭉 보면은 뭐 파워 매니지먼트 요거. 요게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파워를 어떻게 적절하게 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쓰는지 요게 좀 중요하고, 왜냐면 왜 요게 중요하냐면은 또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는지 그거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하고요. 쭉 보면은 뭐 HDR 요거 비디오도 저걸 하고 HDR 그쵸? 그다음에 GPU.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Thunderbolt USB 4 컨트롤러 4에 4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럴 엔진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플 관련돼서 진짜 애플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 이제 들여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한두 내 이제 보기 쉬우니까 이렇게 좀 갖고 왔어요. 자, 가장 먼저 얘네들이 그 소개한 게 맥북 에어예요. 에어. 그러니까 가벼운 그리고 아주 쌈박한 디자인이 요걸 이제 내놨는데, 쭉 보면은 뭐 여기도 USB 썬더볼트 나오고 4. 그다음에 이 머신 랭귀지를 굉장히 좀 강조하더라고요. 9배 빠르다. 그리고 새로운 OS, 그리고 사일런트 디자인, 아주 조용하다. 요건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맥 미니인가요? 그럴 거예요. 요거는 거의 뭐 PC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의 PC.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거 머신 랭귀지 요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쿨앤 콰이엇 오퍼레이션 조용하다. 거기다가 6K 지원한대요. 6K까지. 요 작은 거에서. 그쵸? 대단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쭉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가 썬더볼트 USB 4.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북 프로. 그쵸? 여기는 강조하는 게 여기는 액티브 쿨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도 쿨앤 콰이엇 오퍼레이션이라고 썼지, 이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술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그냥 사일런트 디자인, 그쵸? 똑같은 단어를 써도 되는데 각자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는 약간 조금씩 뭔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 차별이 됐는지 아니면 뭐 기능상 차별이 됐는지는 그건 전 모르겠어요. 뭐 안에 뜯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터치바가 있는 키보드가 이제 생긴다.
여기는 그 이제 주로 이제 동영상 작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쓰거든요. 요거 뭐 음악 하시는 분들 스튜디오 이런 거 그리고 포토샵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요 아마 마이크로폰하고 무슨 스피커 이런 거에 좀 많이 신경 썼을 거예요. 요 제품은 제일 비싼 거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그 가격이 인상이 안 됐어요.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현재 제품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좀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런 기능들이야. 뭐 어차피 신제품 나오면은 좋은 뭐 성능이 뭐 이제 기대되는 건다 알겠는데 가격이 항상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가격을 현재 가격하고 거의 똑같이 변함없이 유지를 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이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쵸? 업그레이드를 해야 애플의 매출이 늘어나요. 이제 저는 제품 그 중심에 이 애플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주가하고 연동해서 저는 이제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뭐 애플에 대한 이런 성능 이런 거는 제 영상보다는 애플 제품을 리뷰 잘하는 그런 채널 영상들을 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젬병이에요, 솔직히.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게임 이런 거는 잘 알고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뭐 조금 뭐 관심은 있지만은 정확히 이게 어떻게 뭐 유리하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있는 걸볼수 있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애플 요 신제품에 대한 그 시사하는 점, 그 다음에 애플한테 어떤 면이 또 유리할 것인지 이런 걸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요거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게 해외 주식 관련된 채널이니까 어제 저기 장 마감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제 이어 어제도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게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팽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제도 엄청나게 크게 폭락을 했는데 거의 5% 수준까지 폭락했잖아요. 근데 또3.5% 가까이 폭락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은 이틀 동안 거의 10% 빠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뭐 8. 몇 프로가 그냥 10%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많이 빠졌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저기 뭐죠? 저게 나오면서 어제 큰 뉴스가 나오면서 이쪽 섹터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AMD 이런 것도 지금 -6% 빠졌고 줌도 지금 계속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제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이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스닥 100에 있는 종목들 이제 상승률 큰 것부터 쭉 나열했거든요. 그2% 이상 오른 거. 그래서 쭉 보면 얼타 뷰티부터 시작하고 얼타는 어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타겟 그 마켓 있죠? 타겟. 그 월마트 타겟. 타겟에 이제 그 뷰티 그 코너를 쭉뭐 투입을 한다. 뭐 만든다. 이런 뉴스 때문에 얼타 뷰티가 굉장히 큰 수혜를 이제 본 거죠. 쭉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더리즈 과자 만드는 회사고 요건 뭐잘 모르신 뭐 이렇게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보면은 각자 관심 있으면 들여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내놨잖아요. 신제품을 내놨는데 첫째는 일단 자 인텔은 정말 이제 고민의 시간이 될 거예요. 고민의 시간. 왜냐면은 저 AMD는 인텔 지금 서버 시장을 야금야금 지금 먹어가고 있지. 그리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M1
이걸 내놓으면서 야심차게 지금 그것도 10나노도 아니고 7나노도 아니고 5나노로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이 5나노를 발표함으로써 인텔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감이 이제 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텔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에 그 신제품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fast, 아주 빠르다예요, 빠르다. 중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fast, silent. 그다음에 또 뭐예요? long이에요. 자, fast, silent, long. long은 뭐예요? 배터리가 엄청나게 오래 간다. 그쵸? 이걸 보시면은 20 hours, 그쵸? 요거는 뭐 배터리 필요 없으니까 18 hours.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쵸? 한번 충전하고 막 쓰는데 18시간, 20시간 버틴다. 그쵸? 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 이 프로그램들이 배터리를 많이 먹는, 파워를 많이 이제 소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뭐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써요. 그런데도 20시간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실제 리뷰어들이 이제 리뷰 올리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배터리 시간을 다 테스트할 거예요. 얼마큼 나오는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전을 했는데 여기에 가깝게 나올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냥 좀 지켜봅시다.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Fast, Silent, Long을 이렇게 강조를 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좀 핵심인데, 이 OS. 이제 OS가 이제 애플 제품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도 뭐 이렇게 애플 제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저는 뭐 핸드폰하고 뭐 태블릿, 아이패드 이 정도만 있지, 뭐이 맥북 같은 경우는 제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인텔 거 이제 윈도우 PC 저 노트북만 쓰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OS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iOS, 그쵸? 여기에는 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패드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맥 OS가 있어요. 여기는 뭐맥 계열의 제품들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앱 스토어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어요. 서로 공존을 못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왜 중요하겠어요? 자, 아이폰 유저가 몇 명입니까? 유저 수. 이 사람들이 맥 제품을 살 가능성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통합을 시키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자, vertical integration이에요. 자기네들 운영체제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제 맥에서도 아이폰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쉽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폰 앱 스토어에 이 수많은 앱들이 맥에선 못 돌아갔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맥 OS 앱 스토어가 있었던 거고, 앱 스토어에 맥 OS용은 또 아이폰에는 아예
다운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해보면은. 그래서 꼭그맥 용 앱이 있으면은 아이폰에서 받으려면요. 거기에 맥에서 받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이. 근데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됐다. 그래서 Vertical Integration OS. 요거를 얘네들이 이루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아이폰 유저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맥 제품의 이거겠죠? 마켓 쉐어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저는 그 이번 신제품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저는 이제 맥 관련된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미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아이폰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맥 OS에서 이맥 제품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내가 구매한 앱들을 여기서 쓸수 있다면은 어우 그러면 뭐 why not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이전 세대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상이 안 됐어요. 그럼 얼마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아 그러면 주가가 폭등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애플 주가는 그냥 약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쵸? 주가는. 근데 이 신제품 이렇게 나왔다고 막확 뜨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나중에 다음 분기 실적 때 애플이 이맥 제품에 대한 이제 매출 뭐 숫자를 내놓겠죠. 그래서 그때 폭발적인 숫자가 나오면요. 그때 반영이 될 거예요. 주가에. 왜냐면은 그때 되면은 아, 얘네들이 내놓은 신형 M1 칩이 시장에서 먹혔구나. 그러면 이 트렌드가 유효하구나. 이런 단어 쓰죠. 유효. 그 유효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럼 그때는 이제 그 이런 맥 제품에 대한 아리까리하게 이제 생각하던 사람들이 자신감 갖고 확신 갖고 이제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은 오늘 발표한 요 제품들 요게 굉장히 중요했다. 굉장히 중요했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영어로 말하자면 impressive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는 뭐맥 제품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봤을 때, 이걸 보면서도, 관심이 가네? 아유,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 들어갔고,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정도면은, 그래도 성공적인 거구나. 전 일반인이거든요. 그것도 저맥 제품을 안 쓰는 사람이, 관심이 가고, 또 매력을 느낀다면은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은 요 애플 제품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리뷰 잘 하시는 그 다른 유튜브 채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애플 주식에 연동돼 갖고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뭐 때문에 이게 수혜가 될수 있는 건지 요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정리된 걸 보면은 좀 편하잖아요. 그쵸? 아, M1 칩은 이런 게 있다 해갖고.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